할 수만 있다면 비절계상금이 최고입니다. 세.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오늘은 비절계상환금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금 수술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느냐면 40세 이상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는 중년으로 가시는 분들이 하는 수술입니다. 처지거나 눈두덩이가 불룩하거나 눈뜨기가 답답하거나 이마를 자주 사용해서 눈을 뜬다거나 자꾸 눈이 처져 내려갖고 대인관계하는데 약간의 좀 뭐랄까 자신감이 줄어들었는가 이럴 때 상환금 수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절계상환금은 매몰법이냐? 아닙니다. 매몰법은 절대 아니고요. 매몰법과 절개법을 같이 혼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절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구멍 3개 정도만 뚫고 간단하게 수술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처진 살은 어떻게 하냐? 속으로 이렇게 말아줘서 이 처진 부분을 해결해갖고 쌍꺼풀을 만들어드리는 방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매몰법 보셨을 것입니다. 결과는 매몰법 한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고 그만큼 회복력도 빠릅니다. 그렇지만 처진 거는 해결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나도 빨리 회복하고 나도 빨리 자연스럽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비절계상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세! 비절계상환금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쳐졌거나 뭐 너무 심하게 절개를 여러 번 했거나 그럴 때는 웬만하면 다 가능한데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그 부분을 받아보시면 내가 비절계상환금이 가능한지 아니면 절개를 하셔야 될지 그렇다고 이전에 내가 절개를 했는데 비절계상환금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절계상환금의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비절계상환금은 전체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절개한 상환금 수술보다는 월등히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아마 절개한 것보다 두 배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복 속도가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복귀도 적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냐? 제가 보기엔 1, 2주 정도 시간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세! 비절계상환금은 어떠한 특이점과 장점이 있을까요? 절개법과 비절계상환금의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첫째, 절개 흉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만큼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일상으로 회복도 물론 당연히 빠릅니다. 네 번째, 장점이 그만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일일이 이거를 나열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개를 안 하니까는 꼬매지도 않죠. 그만큼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이거를 나열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비절개로 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아세! 이 환자분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왜 제가 비절계상환금을 추천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사진만 봐도 알 것입니다. 첫째,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뭐 절개를 하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인상이 강해지거나 아니면 예쁘지 않다거나 이렇게 불규칙한 라인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눈이 찌그러진다든가 아니면 소세지가 발생한다든가 무한히 많은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절개상환금입니다. 물론 그것도 경험에 따라서 노하우에 따라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비절개가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원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비절개의 상황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라인은 어떻게 할까? 아니면 사이즈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쌍꺼풀은 작게든 크게든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절개법과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은 그만큼 줄이고 장점은 그만큼 늘린 수술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여러분들이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아세! 자, 여러분 오늘은 비절계상환금을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였습니다. 문 좀 주세요.
아닌 맞아요? 맞는데. 아닌데. 맞아. 아름답고 세련되게. 아세.